한일가왕전 우승 이후 신배증과 김다현의 현재 광고비는 얼마?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트로트 신예 김다현의 광고비가 한일가왕전 부승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과거에는 10만원 안팎의 광고비로 어린이용품 광고에 참여했던 그녀가 이제는 대형 브랜드로부터 5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 제안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김다현의 탁월한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다현의 광고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놀랍다. 과거 김다현은 10만원 안팎의 광고비를 받으며 주로 어린이용품 광고에 참여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는 많은 부모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당시 광고비는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한일가왕전 부승 이후 김다현의 광고비는 급격히 상승했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 브랜드로부터 5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 제안을 받으며 그녀의 시장가치는 5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적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다현의 광고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한일가왕전 부승이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우승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또한 김다현은 프로그램 내내 일관된 성과를 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유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를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서 적합한 인물로 만들었다. 현재 김다현은 여러 대형 브랜드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김다현의 이미지와 음악적 재능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김다현의 순수하고 밝은 이미지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다현의 광고비가 5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녀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신인 가수로서 이 같은 금액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그녀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김다현의 성공은 다른 젊은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이다. 김다현의 광고비 상승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성장을 기뻐하며 앞으로도 그녀를 응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성공은 트로트 음악의 대중적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다현의 광고비 상승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그녀는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더욱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그녀의 광고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그녀의 시장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다현의 광고비가 한일가왕전 부승 이후 50배 이상 증가한 것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적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과거 10만원 안팎의 광고비를 받던 그녀가 이제는 5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 제안을 받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며 이는 그녀의 시장 가치와 미래 전망을 밝게 한다. 김다현의 성공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를 지켜보며 트로트 시장에서 그녀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본다. 김다현의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김다현의 광고비 상승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다. 앞으로도 그녀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적 성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다현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김다현의 광고비 상승은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동시에 트로트 음악의 대중적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를 주목하며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무대 매너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해본다. 김다현의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김다현의 현재 광고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